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갤럭시 버즈 프로를 가지고 왔고, 이 삼성에서 갤럭시 S21 시리즈랑 함께 공개했던 이제 새로운 무선 이어폰이고, 기존에 이 버즈 라이브의 뭐 다른 버전,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, 왜냐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보다는 그냥 다른 형태의 버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색상은 이제 팬텀 바이올렛, 팬텀 실버, 팬텀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, 뭐 가장 대표 색상인 것 같아서 팬텀 바이올렛을 선택을 했고, 한번 개봉부터 해볼게요. 본체에 있고, 부속품은 여기 이제 여분의 이어폰 팁이 있고, 그리고 USB-C 2A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. 나머지는 뭐 사용 설명서랑 뭐 그런 것들이겠죠? 이렇게 있고, 이게 이제 버즈 프로 팬텀 바이올렛 색상이고, 이게 기존의 버즈 라이브예요. 외형적으로는 아예 똑같다고 했어요. 그래서 뭐 기존에 사용하시던 케이스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고, 내부 구조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열면 이런 모양이고, 뭐 이 정도 차이예요. 이 정도 차이고, 겉에는 거의 비슷한데 속에 그냥 구조만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수납하는 방식만 조금 달라진 거고, 여기 이제 LED 가운데 보이고, 왼쪽 오른쪽 유닛 있고, 좌우 구분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는 빠졌네요. 열고 닫는 느낌도 비슷해요.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즈 라이브 시리즈가 여기가 너무 반짝거려가지고 이게 다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, 어두운 색상을 사용할 때는 뭐 지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, 차라리 그냥 여기처럼 같은 색깔로 마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, 제일 큰 차이점이 기존 버즈 라이브는 이렇게 오픈형이죠. 오픈형으로 이렇게 강낭콩을 닮은 그런 형태인데, 얘는 이제 커널형으로 이렇게 생겨서,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뭐 차음성이나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겠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폰 팁이 이렇게 생겼어요. 기존처럼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홈도 있고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, 이게 뭐 일반적인 팁이랑은 호환이 되지 않을 것 같고, 아마 뭐 서드파티 제조에서 전용 폼팁을 만든다거나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연결됐고, 케이스랑 이어버드에 배터리 표시가 나옵니다. 웨어러블 앱을 통해서도 활성화가 가능해요. 자,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자마자 뭔가 업데이트가 한번 있어갖고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왔고, 뭐 기존하고 다 똑같아요. 뭐 노이즈 캔슬링, 뭐 끄기,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설정할 수 있고, 뭐 대화 감지 뭐 이런 메뉴도 있고, 이게 터치가 불편해갖고 뭔가 오작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터치 차단 이런 메뉴들도 있고, 뭐 왼쪽 오른쪽 터치로 설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옵션들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. 편하게. 나머지 또 이퀄라이저 조정할 수 있고,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소리를 한번 제가 살짝 들어볼게요. 뭐 어차피 그런 음향 부분은 개인마다 가장 호불호가 큰 영역이기도 하고, 취향 차이가 너무나 극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소리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, 그냥 제가 한번 들어보고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볼게요. 이어폰 착용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부담 없이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, 주변 소리 듣기는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에요. 뭔가 마이크로 한 번 더 울려준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껐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커널형 이어폰의 느낌입니다. 지금 제가 잠깐 들어본 바로는,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저음이 상당히 부스팅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.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별로 다름이 없는데, 이거는
저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. 이게 구조사양의 특징인지 뭔가 그런 음색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음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생각보다 괜찮은 소리가 나요.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리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런 뭐 소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그런 수치화 돼 있는 걸 보고 나서도 개인의 취향하고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일단 거의 비슷하긴 한 이 버즈 라이브랑 거의 비슷한데 저음 부스팅 된 부분이 조금 더 좀 자연스럽고 듣기 편한 저음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버즈 라이브는 이퀄라이저 조정 없이 그냥 듣기가 좀 거북했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음이 빵빵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어팟인데 그냥 간단하게 같은 커널형이고 같이 또 프로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한번 살짝 보기만 할게요. 뭐 이 정도 차이고 에어팟은 이 밑에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자인적인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소리 부분에 있어서도 에어팟하고 뭐 버즈 프로랑 뭔가 막 이런저런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이폰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뭐 에어팟이 좀 더 편하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뭐 타 OS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면서 에어팟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굳이 이 버즈 프로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서 뭐 갤럭시 탭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삼성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계정 전환을 통해서 기기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용성에서도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. 일단 뭐 이거는 이어폰이고 액세서리고 또 소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을 엄청나게 많이 타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. 뭐 잘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이 버즈 라이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케이스도 괜찮고 서드파티 케이스들 있잖아요. 요즘에 뭐 애니콜 뭐 이런 것들 해서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굳이 애플 그 에어팟이 아니어도 좀 많은 선택지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가격만 놓고 23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 가격만 놓고 보면 다소 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친구랑 놓고 비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요거 갤럭시 S21 울트라 전용으로 나와 있는 S펜 한번 가져와 볼게요. 감사합니다.